단달아서 봤나 봐. 네. 막 갔다 올게요.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근데 왜 찍지? 저 주공 아파트 찍었어요. 아, 여기를 보고 왜 찍으셨나? 아, 지 핸드폰 보고 찍는 거죠. 딴 데 보세요. 소장님이 괜히 찍는다. 네, 딴 데 보시면 돼요. 주공도 다른 찍지. 아니 근데 여기 찍지 마세요. 사진 다음에. 여기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이 방금 찍은 거 같아요. 사실 네. 찍은 이유가 없잖아요. 부동산 방금 주던 거로 찍었는데. 아니 그거는 아, 그래. 이제 알겠는데 아, 그 외의 목적으로 찍지 마시고 일단 물건은 없어요. 다른 설명도 좀 못 들을까요? 설명 드릴 건 없어요. 1번이 일단 하나도 너무 까칠하게 한번 보자. 나 옆에 계시고 우리가 매물만 물어보고 올게요. 네. 어. 먼저 들어가 주시고 찍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한남중은 좀 더 보고 그래. 예. 물건이 없어요? 또 없어요. 아. 1단지. 부동산 들어온 데 다 없다네. 아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1단지 다음 선호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1단지 다음 선택을? 예, 요 산남동 중에서. 산남 수업동 중에서? 네. 차단책으로 500, 1000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데 대림. 네. 저런 건 대지 지분이 좀 나오는 거예요? 작아요. 평형은 28평인데 네. 지금은 15평짜리랑 똑같아요. 산남주공 3단지나 이런 거는요? 그건 아직 네. 아직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중간에 대림이차가 껴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이 6개인데 두 동은 또 고층화돼 있고 15층. 움직인 1단지는 아예 매물이 다 쏙 숨어버리는 거고 나오면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네. 빨리 쏘시는 분한테 가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아이고 산남이 엄청 그렇네요. 생각보다 엄청 급하네. 지금 계획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산남이랬나요? 산남비를 계획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계획 이런 뭐 수리비까지 수리 안 하면 요즘 안 나가니까 네. 수리비까지 네. 다음에 1억 2천에서 최고가 8천 빼면은 4천? 4천, 네. 4천 4천 빼? 네. 그렇구나. 움직임도 없는데 이렇게 아니, 움직임은 있어요. 단독방을 초대되니까 예비하는 진단 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은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지금 이번 달 안에 플랜카드가 붙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얼마나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 여기 빠르게 지금 205명 계세요. 205분 직원이요? 단독방. 그 오픈 카톡방이 검색되는 거죠? 비번 걸려 있나요? 제가 초대를 해드릴 수 있을 걸요 아마? 아 네네. 네. 그러면 저 번호를 잠깐만요. 이거 여기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감정만 아 링크 있다 링크 아니요 링크 공유 있어요. 링크 있다. 네. 네. 전화번호 주세요. 010 4 한 번한테만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는데 살짝씩 빠르게 지금 부동산 세 번째 튕기는 거라서 지금 초기 상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억 2천원짜리 사실 안 낸 거 2층이 있다고 들었는데 금융원에 팔렸나 들어간다 모르겠네요. 1억 2천이요? 네.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 공동을 안 해가지고 네. 손님들이 정보를 주네요. 뭐 어디에 어떤 물건 있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물건 공동은 안 띄워놓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저희는 하는데 그쪽 메인에 세 군데는 안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물건을 깍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참, 경제 만만치 않구나, 그게. 지금 그래요, 맞아요.
세 달 정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좀, 한 네 달 됐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네. 세 달 정도 계속 오르다가 한 달 보합되다가 네. 다시 시작했어요. 아, 그랬구나. 갭이 4천 어때? 4천이냐 오히려. 네. 여기 일단 가서. 그러면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으면 한박 전화번호로 좀 네. 보내주세요. 네. 408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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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크 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이거 안 올라오니까 그냥 전화가 지금 그동안에 또 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팔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금방 찍을 그럼 천만 원 더 올라가는 거죠. 네,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함 한 장.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드세요. 일단 차로 가시죠. 와, 이 뭐 손재 수요가 잘 났다. 네. 너무 살벌하게 하네. 이런 거 쓰려야 돼. 네, 굳이, 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를. 이런 사람 계속 그 사람한테 빠져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 좀 당겨야 돼. 잠시만요. 이쪽으로 당겨야 되죠. 이렇게. 네. 이쪽으로. 됐나? 네. 이거를 받쳐줘야 돼요. 네. 이 무게가 있어서. 우리 차는 저 아까 옆에 뒤로 들어가면 돼요. 네. 굳이 산남주공 안 해도 할 거는 많이 있는데. 인코 왔다. 네. 저는 볼수록 모충주공이 좀 좋은 것 같고. 어차피 여기가 좀 진행된다 만다 입소문을 타서 치고 오르는 거지. 중간 바람이거든요. 예. 네, 차라리 모충동 쪽이 더 바람을 탈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거지, 맞죠? 지금 이제 1억 이하에다가 재건축 된다라는 입소문이 도니까 이런 건데. 건너갑시다. 오히려. 모충동이 가성비가 좋네요. 모충동이 가성비가 좋고 오히려 갭 투자 물건이 또 가성비가 좋아서 1억 미만 잘 찾아서 가성비 좋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굳이 이런 거 하려고 네. 막 기다리고 네. 그 에너지 딴 데 없어. 그렇죠. 이러다 보면 사실 안 좋은 매물을 끝에 잡게 될 수도 있거든. 이게 올랐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가 오를까 이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출석을 못 믿는 사람 있거든. 네. 살아도 꼽히잖아.